자, 오늘은 5월 25일 목요일이죠. 예. 우리 전도서는 지혜의 말씀들이다. 특별히 인생 문제 답을 주는 전도들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 죽음에 대해서 지혜는 끝을 생각하고 결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지혜가 아닐까. 뭔 일을 해도 사람이 끝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1절에 죽는 날, 2절도 죽을 것이다. 이걸 명심해라. 인간은 죽음으로 가는데 좋은 이름을 남기고 가는 게 좋지 않겠나. 나쁜 놈이다, 못된 사람이다, 그보다는 좋은 이름이 좋을 거다. 태어났지만은 마지막 죽음이 좋아야 되겠다. 사는 것보다는 죽음이 좋아야 되겠다. 그래서 죽을 때 막 두려워하고 때를 쓰고 원망하고 죽지 않고 내가 죽음 후에 주님께 가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까이 했기 때문에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예비하신 천국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 인간의 결론 부분이 아니겠나. 뭐 잘 산 것 같고 멋있게 산 것 같았는데 끝이 영 비참하고 죽음이 추하고 두려워 떨고 막 안 가려고 그러고 원망하고 이런 비참한 모습은 참 아닐 거다. 그러면 가족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크게 실망을 줄 수 있겠는가. 좋은 이름 남겨놓는 거, 죽음에 대해서 명심하고 내가 어떻게 살다 갔다 그거라도 바르게 남기는 것이 좋을 거다. 자기는 전혀 가지 않을 것처럼 생각지도 않고 준비도 않고 기도도 않고 허망하게 맞이할 수는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보는 것이 지혜롭다. 왜? 남의 결론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야 되겠다. 내가 죽을 때 누가 나를 애도해 줄 것인가. 결론이 중요하다. 그래서 인생이 웃음보다는 슬픔. 그래서 3절도 그랬죠. 웃음보다 슬픔이. 왜요? 슬픔이 마음의 약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좋으면 좋은 것으로 그냥 넘어갑니다. 어려울 때는 생각하지요. 반성도 해보지요. 그래서 4절에 지혜로운 자는 죽음을 생각한다. 다 놓고 갈 거다. 이 세상을 졸업할 때가 온다. 하나님 나라로 이민 갈 때가 올 거다. 그것을 결론을 생각하고 산다. 어리석은 자는 전혀 그런 생각 없이 재밌는 것만 찾죠.
좋은 소리 듣는 것보다 잘못할 때는 책망도 받고 꾸지름도 받고 충고받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삶일 거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책망해 줄 사람이, 잘못할 때 걱정하고 말해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자칫하면 자기 좋을 대로, 자기 편할 대로 인생 살다가 끝나버릴 수 있지 않을까 고민스럽습니다. 7절 이하는 탐욕을 가지면 어리석은 인간이 되고 뇌물을 주면은 마음이 어둡게 되고 결국은 성급하게 욕심 부려서 될 일이 아니다. 인내하고 꾸준한 길로 가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니겠느냐. 내가 진실을 붙들었으면 인내하고 꾸준히 가라. 지름길로 급하게 가려고 하지 마라. 그게 지혜라고 말씀하시기를 합니다. 급하게 안 돼서 되는 게 아니고 옳은 길이면 꾸준히 걸어가자. 급하게 하고 화내고 다 그것도 어리석은 짓이다. 10절 이하는 옛날 이야기하지 마라. 오늘이 중요하지. 옛날을 그리워할 것도 없고 옛날을 자랑할 것도 없다. 그렇죠? 오늘 현실을 바르게 선택하고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복이 되지 않겠나. 자, 오늘 7장은 지혜에 대해서 말하죠. 예. 끝을 생각하는 사람. 바른 길을 꾸준히 가는 사람. 인내가 없이는 되는 일이 없을 겁니다. 너무 머리가 좋은 사람은 이것도 좀 했다가 저것도 좀 했다가 금방 자기 재주를 갖고 갔지요. 그냥 어리석은 것 같지만 꾸준히 한 길 가는 사람이 계속 뭔가를 이룰 수 있죠.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면서 형통한 날은 기뻐하고 재앙의 날은 살펴봐라. 모든 날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인간은 자기 미래를 알지 못한다. 물론 좋을 때는 감사하고 어려울 때는 자기를 반성하거나 성찰하는 시간이에요. 자기 성찰이 없이는 발전이 어렵죠. 어려우면 원망하지 말고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14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으니 하나님의 인도와 가르침을 살피고 따르는 것이 지혜일 거다. 15절 이하는 인간이 의롭다 해도 어떻게 온전한 의로움이 있겠으며 악하다 해도 다 악은 아닐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나치게 의로운 채 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로운 채 하지 말고 너무 악하게 해도 굴지 말아라. 왜 악하면 제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데려갈 거다. 그래서 오늘 유명한 말씀이 18절에 극단을 피하라. 그리고 극단을 피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14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거다. 결국은 성경의 지혜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따르는 길이 지혜다. 그런 결을 말씀하고 있죠. 21절은 누가 하는 말에 너무 그렇게 비중 두지 마라. 사람 말 듣고 낙심하고 흔들릴 필요 없다. 사람은 별말을 다 하고 사는 거다. 옮겨줄 필요도 없고요. 옮겨주니까 또 상처받지요. 그러니까 이제 네 종도 기분 나쁘면 욕할 거다 그 말. 사람 말 다 알려고 하지 말고 들으려고 하지 말고 너무 그 평가에 급급하지 말아라. 22절 너도 때로는 기분 나쁘면 욕하지 않느냐, 나쁜 말 하지 않느냐. 자, 24절 세상을 알기가 어렵다. 세상 안에서는 안 보이죠. 예. 누가 이것을 다 알 수 있을까? 지혜를 갖고 공부하고 탐구하고 연구하고 이게 안 되더란 겁니다. 인간의 마음은 깊은 곳에 있고 그물과 같고 누가 그것을 다 헤치고 알 수 있겠느냐. 세상은 참 복잡할 수도 있고 난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란 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29절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셨는데, 좋게 만드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뜻을 찾지 않고 자기 머리로 자기 꾀로 꼭 간다. 이 꾀 때문에 지혜 때문에 벗어난 겁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기도 하고 선악과를 따먹기도 하고 자기 판단을 따라가기도 하죠. 13절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섭리지요. 주권이지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살펴보아라. 이게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어려울 때는 성찰해라.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길이다. 어떤 분은 14절을 구약의 축복은 번영이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축복은 번영받고 안 될 거다. 그러다가 역경을 주고 깨우침을 주고 그래서 그 고난과 역경에서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든지 꾀를 내려놓든지 죄악을 내려놓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축복의 길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한 분도 있어요. 인생 사는 지혜는 뭘까? 24절 모든 철학자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책을 보고 머리를 조아리고 불교에서는 참 뭐 그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 안에서는 어렵고 이해가 안 되고 그렇죠. 아무리 탐구해도 그 인간으로서 이 세상 안에서는 어려운 거다. 이 해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지혜고 그를 따르고 공경하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복되다. 29절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만드신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설계대로 의도대로 따라가라. 전도서의 결론은 저 마지막에 나왔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니라. 자, 오늘 이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